네, 이번엔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마켓 트렌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경제 지표들이 좋게 발표되면서 좋은 얘기 일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좀 경계해야 될 요인들은 과연 없는 것인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지만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좀 위험 신호들을 감지해보고 이것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호전되고 있지만 분명히 발목 잡는 암초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 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 하나의 축소 우려감이 있지만 사실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또 양쪽 하나 축소에 대한 우려감을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그 암초 부분이 무엇일까요? 일단 뭐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제조업과 금융업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은 최근에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이제 지표만 본다면, 특히 신규 주문 지수를 본다면, 미국 시장 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ISM 지수 쪽에서 보면, 신규 수주는 크게 늘어나면서 거의 6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수출 신규 주문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제조업이 비교적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09년도에 크게 내려갔던 지수들이 2010년도에 회복을 보였다가 재차 가라앉는 모습, 그러다가 다시 또 회복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 신규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재고를 많이 떨고 낸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신규 수주가 좀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수출 신규 수주 쪽에서는 항공 주문 같은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밑에를 살펴보시면 자동차 판매가 견조하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이 소비 지표에도 유입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리고 ISM 신규 수주와 재고를 비교한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크게 개선되는 모습, 그리고 제조업 출하와 재고도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네. 결국은 재고는 줄고 출하는 늘어나는 아주 긍정적인 선순환 단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경제에서 보면 더 좋은 것이 미국의 수입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ISM 수입 지수를 6개월 선행시켜 보면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주요 소비재라든지 부품, IT 부품,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을 많이 수입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수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IT 종목과 자동차 종목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만 보면 분명히 우리 시장이 긍정적인데 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자동차나 항공과 같은 운수장비 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 쪽이 전반적인 개선이라기보다는 IT 서비스나 일부 IT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제조업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 내 비중이 높은 자동차나 항공 쪽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런 산업이 둔화될 경우에는 제조업 지표가 단숨에 또 둔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뭐 부진 가능성이 충분히 언급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에 크게 이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프로모션 영향이라든지 기존의 재고를 떨어내기 위한 이런 영향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자동차 판매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기보단 완만해지거나 둔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제조업 쪽에서 또 특정 산업에 쏠려 있는 이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조금은 경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들을 보면 그 안에 항목들이 좀 온도 차이를 난다는 건데 그래서 비중이 좀큰 것들이 조금만 안 좋으면 이런 제조업 지표가 한 번에 확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경제에서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얼마 전 부터 다시 우려감으로 언급된 것이 미국의 부채한도 상한에 대한 우려감이고요. 사실 이것이 계속 암초가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로 위험으로 감지되느냐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언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겠죠. 이 네. 미국의 부채 한도는 지금 이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지금은 임시 예산으로 메꿔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부채 한도인데, 항상 늘릴 때마다 논란을 낳았고, 그런 논란들이 뭐 미국의 신용등급까지도 좌지우지하는 등 굉장히 영향을 주었는데요. 지금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이미 다 만료가 됐습니다. 기존의 부채 한도는 다 썼고요. 지금은 임시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임시 예산이 10월 중순이면 또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9월 중순까지 과연 이 미국 정치권의 협상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미국 하원 쪽에서 공화당이 잡고 있는 미국 하원 쪽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면이어서 이런 정치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쉽사리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10월 중순 이전까지, 즉 부채 한도를 정말 다 쓰기 이전까지 뭔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어쨌든 시장의 단기적인 불안정성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보다 좀 더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 기업들의 대출인데요. 지금 미국 은행의 기업별 대출 기준을 살펴보시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풀어준다라는 쪽이고 강화시켜준다라는 쪽이고 이제 이쪽이 풀어준다라는 쪽인데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대기업이고요. 빨간색이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지금 대출 기준을 풀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출은 지금 미국 경제 한 40% 정도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지금 은행 대출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 기업은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올가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버리게 되면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본격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중소기업 투자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항공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비국방 내구재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굉장히 부진한 양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본다면 금융시장 쪽에서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금리입니다. 네. 미국채 수익률이 오늘도 올랐죠. 네. 그러면서 3%에 정말 육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이 주봉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 추세를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면서 주택시장에 압박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타 국가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는 뭐 10%를 이미 넘어섰고 네. 또 지금 이탈리아를 포함한 스페인 같은 국가도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곤 하나 국채 수익률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낳을 가능성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선물이 있습니다. 2014년 5월물을 보시면 지금 이게 국채 가격인데요. 100이 이제 국채 가격의 만기 가격이거든요. 근데 거의 100 수준에 육박해 있다는 건 뭐냐면 거의 이제 금리가 제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금리를 유지해 주니까 고점 수준에서의 박스권 형성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4일 연속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5월 이전에 2014년 5월 이전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기금 선물을 보시면 지금 6월물 이후는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면서 이 박스를 좀 깨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3월 이전까지는 여전히 이제 고점권에 머물고 있어서 내년 3월까지는 빠르게 움직이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점점 이 단계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점점 빨라질 거다. 원래 예상은 6월 이후였는데 지금 5월까지 왔고 이제 앞으로 좀 시장 상황이 조금 변하기 시작한다면 3월물이라든지 2월물 같은 것들도 금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방기금 금리를 보시면 지금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라 테이퍼링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연준 위원들 4명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서머스나 이런 사람으로 만약에 교체가 되게 되면 생각외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네. 연방기금 금리는 그 선물 쪽에서는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이 금융 시스템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것은 출구 전략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 우려감들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시사점과 함께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외국인들이 어저께 채권 시장에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채권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매도를 하는 관점 보여줬죠. 그동안 채권은 꾸준하게 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채권 선물 시장에서 변화를 보여준 것은 원화에 대한 어떤 변화 가능성, 또 달러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본다면 외국인 기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거래가 굉장히 말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만 포지션을 바꿔도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다만 이제 투자 전략상 외국인들이 움직이기 이전에 먼저 우려해서 빠져나올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IT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움직인다면, 매도 쪽으로 움직인다면 빠르게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면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경제에 대한 굉장히 좋은 얘기들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증시가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것처럼 반대로 증시에 호재가 넘쳐날 때도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외국인 포지션에 가장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지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 속에 분명히 우려할 만한 상황들, 짚어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시사점 알아봤습니다. 김종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